강민국 의원 또 해외 연수 간다 해서 좀 배가 아프기도 하고. 네. 나도 갔을 텐데. 네. 저도 그럴 수 있었는데. 특별 게스트 또 소개해 드릴게요. 토론 경남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. 네. 어디 가나요? 상임위별로? 뉴질랜드, 호주, 독일, 네덜란드, 스페인, 포르투갈, 이탈리아. 6박 8일 일정으로 두루는 연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발전된 그런 내용을 좀 담보를 하지 않겠는가. 그렇게 편안한 연수는 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점수로 상당히 후하겠죠. 뭔가 좀 이렇게 한번 바꾸어봐라는 좀 시민단체에서 모범적인 좀 안을 한번 제출해 주신다든지 좀 그런 역할이 좀 아쉬웠어요. 왜 프리패스 해주세요?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. 네. 이거 심사 못한다. 출국 2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놨습니다. 심의가 못하는 거죠.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전체를 다 수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전직 의원으로서 뭐 속된 말 쪽팔리는 말씀이긴 한데 네. 유럽과 너무 힘들었어요. 그냥 한 나라만 배우게 했으면 제대로 안 둘러보고 이랬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말씀 드리니까 저 약간 수학여행 생각나는데 맞아요? 이게 이제 네. 좀 심했나? 아니 이제 도를 위한 대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연수라는 제목으로 달랐지만 실제로 그 프로그램 준비한 여행사입니다. 지방원 해외연수 전문 여행사가 아니거든요. 심사를요. 여행 당사자가 심사를 합니다.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. 안 자기가 여행을 가는데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이걸 심사를 해요.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조례를 좀 바꿔서 이 제도부터 일단 우선 좀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번에 갔다 온 10대 도의회 연수 보고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까? 홍보용 관광 책자? 짜짓기 한 거? 공무원이 좀 써준 거 아닌가? 부실 보고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보고서 검증도 좀 해야 된다. 보고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공유하는 자리 도민들과 좋네요. 의정활동이 하나다라는 의원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. 저는 이게 가장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. 여기 구독해.
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.